일제를 먼저 믹스하겠습니다. 올렌시아 염색약은요, 여러 가지 그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. 저어주시고 나서 저희 또 산화제 네. 네, 이렇게 해서 믹스 한번 해주시겠어요? 그러면 잘 혼합이 잘 돼요. 네, 이렇게 일제를 먼저 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를 믹스하시면 네, 이렇게 잘 섞여요. 이렇게 네, 따로 안 놀고. 자, 이렇게 해서 고객님 모발에 도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머만드립니다. 자, 오늘요 우리 고객님 전체 염색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약간 세치는 10% 미만이에요. 안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세치를 무시하고 멋내기 쪽으로 갈 건데 8.34, 올렌시아의 8.34 여기에 산화제 6%로 할 거예요. 그런데 8.34를 1로 잡으시고요. 자, 우리 6%를 1.5, 그러니까 1대 1.5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해서 도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밝기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35분 방치하고 나서 샴푸하고 전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35분이 돼서요, 사이쉐이 샴푸로 샴푸하고요. 또 여기 보면 샤이니 마스크 있죠? 이 친구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왔어요.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자,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어요. 어떠세요? 예쁘죠? 네. 예, 우리 귀요미 선생님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. 간단하게 예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올렌시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네.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? 염색하면 머릿결이 나빠진다던가 뻣뻣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편견들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올렌시아를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머릿결이 부드럽고 파리가 그냥 앉아도 스르르 내려 그냥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머릿결로 변신했습니다. 모두 올렌시아로 변화를 시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머만드립니다.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자,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. 그래서, 자, 이게 첫 장이에요. 그래서, 이렇게 보시면,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, 쭉 보시면 1.0, 3.0 이렇게 써 있죠. 4.0, 5.0, 6.0, 7.0, 8.0, 9.0. 네,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.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. 여기에 보면 3.0, 4.00, 5.00, 6.00, 7.00, 8.00, 9.00 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. 뭐냐면 흰머리가 50, 그러니까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. 네,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, 그죠?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흰머리가 0%에서 50%일 경우에.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. 1대1로 산화제 100g. 그러니까
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%일 때는 자, 내가 타겟을,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, 그 다음에 이 인텐센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50g,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,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해본 결과.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, 베이글이라고 돼 있죠. 자, 보시면 5.1, 6.1, 7.1, 8.1, 9.1, 6.1.3.3, 7.3.1.3, 8.13이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.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. 콜드 브라운이라서 4.71, 5.71, 6.71, 7.71. 그죠? 굉장히 좋습니다.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5.3부터 시작해서 6.3, 7.3, 8.3, 9.3, 9.3 하나. 굉장히 좋아요. 원장님도 한번 써보세요. 그 다음에 쿠퍼, 레드. 6.4, 7.44.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. 8.34, 5.62, 6.66, 7.66. 7.66 같은 경우에는, 오,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. 네,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. 이 레드는요, 원장님들이 어느 이렇게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예뻐요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,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 있죠? 4.20, 5.25, 그 다음에 4.51, 5.5, 6.15. 굉장히 좋아요. 자,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. 믹스톤이 0.11 애쉬죠. 그죠? 그 다음에 18, 또 0.2, 자, 0.88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믹스톤? 자, 얘도 0.66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믹스톤은요, 원장님들 그렇게 그,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.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.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.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.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% 산화제는 3%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%가 몇이에요? 50g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. 네, 거기에 산화제 3%가 50g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%가 50.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. 네. 자,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.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?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, 20볼륨, 30볼륨인데 3%, 6%,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